옛날에 2G폰처럼 바로 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요거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다른 핸드폰은 안 되고 바로 이 Z 플립만 가능한 몇 가지 기능과 Z 플립과 S20에 같이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Z 플립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플립밖에 안 되는 기능 첫 번째는 당연히 꺾어서 촬영하는 것.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겁니다. 일단은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서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꺾어준다면 싹 올라갑니다. 아마 영상에 녹화해서도 같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나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책상에 놓고 나서 촬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셀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책상에 놓고 나서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 이런 화각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화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아, 이렇게 가로로도 가능이 하네요. 이거는 방금 알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가로로 촬영을 할 수도 있네요. 16대 9 비율을. 이 부분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무튼 첫 번째는 바로 요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요 플립 디스플레이예요. 요 외부에서 지금 더블 터치를 하면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점이 떠 있어요. 이때 왼쪽으로 밀면은 자 이렇게 알람이 떠 있다. 저거는 방금 촬영했던 표시가 떠 있는 건데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수신이 되고 여기에서 알람창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녹화 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녹화 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에 보이는 요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밖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카톡이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상단에 뜨는 알람 그 자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 유튜브 뮤직을 선택했는데 오른쪽에 이번에는 음표 표시가 떴죠. 이때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음악을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도 먹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은 음악이 꺼지죠. 자, 그래서 바로 요게 두 번째 장점이었고 세 번째로는 여기 있는 멀티태스킹 패널이에요. 자, 멀티 패널에서 만약에 아이콘을 클릭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화면 분할을 시켜줍니다.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 부분이 뭔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세로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평범한 스마트폰의 가로보다 사실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서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아이폰 11 프로의 기본 화면보다 훨씬 더 넓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비율만 조금 더 이렇게 본다면 여기 오른쪽 창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크기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왼쪽으로는 유튜브 화면을 거의 가로 모드에 근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크램쉘 타입의 폴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2G폰처럼 바로 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요거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폰에서 전화를 걸고 있고요. 자, 지금 에이트 부캐한테 지금 전화가 오고 있죠?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안 받아졌죠? 그 다음에 여보세요? 라고 하고 나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졌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열어서 받기도 되고 닫아서 끊는 거를 설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전화 쪽으로 가서 이 오른쪽 위에 점점점 그 다음 설정 전화 받기 및 끊기 요 맨 아래쪽에 열어서 전화 받기 그리고 닫아서 통화 종료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자마자 받고 싶지 않고 스팸 전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전화를 받고 싶어서 해당 부분은 끈 거고요. 그 다음에 닫아서 통화 종료는 켰습니다. 이게 바로 2G폰의 감성이니까요. 이렇게 2G폰처럼 접어서 딱 전화 종료하는 거 이렇게 간지나게 끊는 방법은 얘밖에 안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능으로는 닫은 상태에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개봉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전원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볼륨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했을 때 1:1 비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측 상단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커버 화면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 지금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어떤 게 되느냐. 자, 똥손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보통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분 애인 찍어줄 때 야 이렇게 들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그대로 자리에 가서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또는 내가 셀카를 찍고 싶을 때에도 후면 카메라의 좋은 성능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감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펼쳤을 때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볼륨을 높이는 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당연히 볼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용자가 집었을 때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반대입니다. 지금 내가 집고 있는 이 방향 그대로가 올리는 버튼이고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아랫부분이 볼륨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 모델들 여기에 새로 생기는 기능들이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바로 싱글 테이크라는 기능입니다. 자, 카메라 앱에서 싱글 테이크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갔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초까지 촬영을 하면서 그 중에서 AI 기능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 사진과 가장 베스트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촬영을 해보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도를 계속해서 변환해서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찍혔고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연산을 통해서 이 사진들과 동영상 중에 가장 베스트 샷 그리고 워스트 샷이 따로 나오진 않네요. 베스트 샷만 나오는데 이게 베스트 샷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구도란 빛의 세기들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베스트 샷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아니면 빛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런 사진을 베스트 샷으로 뽑는 것 같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퍼랩스 이런 동영상도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물샷인데 요것도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아까 베스트샷에서 흑백 처리를 한 거 다음에 일반 동영상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컷들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베스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굴까지는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어떡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상단바에 퀵쉐어와 뮤직쉐어가 생겼습니다. 퀵쉐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바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에어드롭이랑 같은 기능인데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에어드롭과 마찬가지로 기기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PC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전차가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퀵쉐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0가 아직 안 와서 직접적인 실험을 불가능하고요. 뮤직쉐어 같은 경우에는 내 블루투스 스피커 또는 이어폰으로 친구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뮤직쉐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들 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S20가 오면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카메라 부분인데요. 카메라에서 여기 상단쪽 이 필터 부분에 마이 필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0에 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소다를 통해서 러블리 모드에 일단 필터를 맥시멈으로 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찍고 난 다음에 카메라로 들어가서 마이 필터를 적용해서 해당 필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사진에 필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기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2번 필터인데 자, 이렇게 같은 각도에서 찍는다고 치면은 마이 필터를 만든 거를 강도를 10으로 놓고서 찍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필터의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이 되겠죠. 강도를 0으로 뺐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아마 자막으로 깔리고 있을 거예요. 편집하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갤럭시 Z 플립만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 갤럭시 Z 플립으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 모델들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텔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